딴 건 다 괜찮은데 공병이 문제야. 사방에서 메테오가 이기는데 멘탈 나감? 아 그럼 뭐 좋죠. 힐로 가다도 하고 좋지. 자 하나 둘, 아 다섯 개. 자 최소 한 부대 이상은 죽을 것 같습니다. 자 제발 죽지 마라. 제발. 얘네들 근데 골고루 때리네? 하나만 점사하지 않고. 자 잘하면 버티겠는데? 아 못자리다. 아우 결국에 한 마리 죽는구나. 자 이렇게 비병부대가 결국엔 하나 숨졌고 이거 버텨라 제발. 오케이. 자 한 부대가 날라갔는데 아 조금 아깝네요. 어 뭐야 혼자 있는 해인을 때리다니. 와 저 무슨 금광불교에 쓴 것도 아니고. 자 좋습니다. 여기는 잘 막아놨기 때문에 이제는 달려들어서 난전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해인이 잘 버티고 있죠. 레벨 4네요 지금. 그리고 여기도 이제 뚫고 나가야겠고 플레이어는 어택을 쓸까 뭘 쓸까. 그리고 얘네가 지금 할 일이 없어졌잖아요 졸지에. 발가스가 왼쪽으로 갔네. 그러면 얘네 뭐하나 이거 이제. 이런 애들도 넘어갈 수 있나? 넘어갈 수 있긴 있네. 아 이쓰시개. 왼쪽과 오른쪽 둘 다 이제 고민인데요. 자 우선은 비병 한 부대를 잃었고요. 세이브 한번 하고 왼쪽부터 싸그리 바리스타랑 나머지 애들로 쓸면서 가보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에 그 지휘관 한 마리가 요렇게 왔구요. 왔구. 그리고 어디보자. 이런 애들은 빼가지고 차라리 그냥 파이크로 치는게 낫겠죠? 이런 애들을 빼가지고 그래 요게 겁나 무서우니까 요거를 치자. 로얄 랜서. 오케이 좋아요. 아 역시 아무리 세도 상성에서는 또 밥이죠. 그리고 파이크니까 기병. 아 이 남기네 역시 단단하다. 그 다음에 저 위에 5짜리가 하나 남아있으니까 5짜리 제거시키고. 어 아 이런 리아나의 한 칸이 모자랐구나. 실수했네. 자 일단 이거는 주의범위 바뀌긴 한데 가가지고 그냥 제거하고. 와 아 자 제거 못했네. 다음 턴에 잡겠습니다 그냥. 리아나부터 옮기고. 아 리아나부터 옮긴 다음에 시작하든가 아니면 뭐 버프를 쓰든가 했어야 되는데 실수했네. 자 여기 4짜리 안 닿고 기병부대 기병 바리스타. 바리스타를 바리스타로 때려서 이걸 이거랑 이걸 좀 부술까? 와 역시 원딜러들끼리의 치열한 싸움 봅시다. 그리고 요거 1짜리 아니 10짜리 가서 창병들 몇 마리랑 이건 됐고 앞에 있는 거 제거하고. 네 비밀 상점 같은 건 안 쓸 거예요. 자 요거 한 발. 커피는 맥심. 아니 갑자기 커피가 왜. 자 리아나 범위가 지금 자 이거는 진작에 뿌리고 시작할 걸 그랬는데 한번 메테오를 아니다 힐을 쓸까? 아 어쩔까 고민되네. 이거 약간 결정장애를 유발하는 그런 게 좀 있네. 자 여기다 메테오를 뿌려주면은 그래도 얘네들이 거의 다 무력화 될 테니까. 근데 리아나한테 경험치 주기 싫어가지고 쓰고 싶진 않지만. 아 바리스타. 자 이렇게 메테오 뿌려주면은 애들 HP가 다 골고루 다니까 이 상태면은 이제 걱정할 필요가 그렇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기병은 지금 지휘관밖에 안 남아있는데 창병 있으니까 창병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요거 한 마리를. 그래 오랜만에 해인 용병. 아 안다. 아 자 포스힐 뭐 파볼 매직에로. 자 오랜만에 해인한테 경험치 좀 주겠습니다. 일자리 많으니까 여기다 한번 뿌려주면은 일자리 경험치들은 꽤 먹겠죠 그래도. 지금 해인을 안 키운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해인한테 경험치 좀 주고. 네 제가 평생 회원인 잡지라고요? 자 해인의 레벨이 올라왔다. 공격력과 MP가 올라왔다. 그리고 레벨은 5인 상태고요. 자 우리 에빈이 아직 행동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유가 그 이제 넘치는 상황이고요. 요거 그냥 나중에 잡으려고 했는데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게 걸리적거리니까 이렇게 제거하고. 아 아니야 나는 아직 싸울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자 요거랑 요거 그리고 얘네 이 법사들은 절대 잡으면 안 되죠. 절대 네버 네이버. 보자 요거 창병이랑 창병 궁 기병
다음에 이게 요거, 요게 얘꺼. 3짜리, 아 3짜리 가서 때리기도 좀 그렇다. 자, 요걸로 요거 제거. 하이랜더. 여기까지인가, 뒷일을. 라고 합니다. 3짜리, 5짜리, 2짜리. 요거, 아, 이거 많이 붙어 있네. 자, 9짜리 보내가지고, 2짜리 제거. 그리고, 아마 한 다음 턴, 다다음 턴쯤에 붙겠죠, 쟤네들? 창병으로 솔저를 잡는. 그 다음에, 보자. 법사 냅두고, 2짜리 둘, 보병. 그리고 요거는 지휘관이고, 3짜리 잡고, 아니다, 파이크 그냥, 일단 여기서 오른쪽 애들 한 다음에 시작합시다. 제국 애들은 왜 가족이 없지? 작가 패들이 모지네요. 제국은 애미도 없고, 애비도 없고, 지휘관이랑 죽는데요. 아니, 뭐, 있겠죠? 있겠지. 자, 어택을 걸까 힐을 쓸까 고민을 하다가 저는 어택을 걸기로 했습니다. 어택을 쓰고 여기는 군병들 다 잡고 그 다음 저 나머지 찌끄레기들 제거하겠습니다. 어택이 그냥 1이었으면 모르겠는데 어택 2니까 아주 여유가 넘치고요. 그리고 요것들도 혹시 레스터한테 경험 줄 수 있나? 안되겠네. 한참 모자르네 이동력이. 아, 이 쉐리꺼 하나 남아있네? 보겠습니다. 우선은 비병들이니까 궁수 아니면 바리스타를 제거해야 되는데 바리스타는 다 끝났고 이제 궁수들만 좀 빠르게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여기 있는 궁수 6짜리. 아, 드래곤 타니까 진짜 훨씬 시원해졌다, 쉐리. 아, 시원해라. 시원, 시원. 아무리 게임 설정이라지만 제국병사는 다 부모 없고 가족 없는 불쌍한 애들 엑스트라의 비인가. 근데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 게임은 그 아무리 상대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적이라고 하더라도 막 죽을 때마다 윽 대장님 막 이러면서 죽는다던가 아니면 뭐 부하의 원수로 갚는다던가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 보면은 그 적들도 다 생활이 있고 일상이 있고 이런 식으로 잘 어찌어찌 표현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자, 키스랑 레스터의 병력 중에서 조금 피가 단 거를 얘네들 지금 당분간 할 거 없을 것 같으니까 힐이나 쓰면서 좀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의리. 아, 근데 약간 그 병사들이 좀 친족이나 가족이 없는 사람들이 병사 지원을 많이 한다 요런 것도 예전 시대에는 있었으니까 그걸 좀 반영했을 수도 있죠. 자, 이 바리스터는 또 여기서 나가버리면 또 곤란하니까 요거 3짜리나 잡겠습니다. 그럼 다행이군요. 그래요? 리아나 레벨이 또 올라갔다. 리아나 레벨이 5네요, 아직. 아직은 모자르고. 자, 이제 여기는 얘네들밖에 안 남아있는데, 자, 혹시 시나리오 조건이 발가스의 격파... 맞네? 이거 발가스도 감싸야겠네? 발가스 감싸고 그 다음에 얘네 둘로 파벌 노가다를 해야겠는데, 이런 전멸이었으면은 노가다 하기가 굉장히 좋았을 텐데. 자, 얘네도 이제 슬슬 침공을 시켜야 되니까 성 안으로. 그래야 힐러가 나을 때 편하니까 이렇게 이동을 좀 시켜주고요. 적군의 턴. 여기서 레벨 좀 많이 올라가겠다. 좀 약한 애들 많이 키울 수 있겠네요. 나는 죽지 않는다. 이겨서 에리자와 나의 아이의 곁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엘프? 깜짝이야. 아, 기다려줄 사람이 없으니. 자, 7번째 턴이 왔습니다. 봅시다. 우선 발가스를 죽이면 안되고 발가스의... 와... 다 급하네? 야, 이거는... 뭘로 때려야 되나? 창병 부대로 바리게이트 친 다음에 바리스타로 때려야 되나? 자, 그리고 일단 비병들 써가지고 나머지 찌끄레기들부터 제거를... 아니다, 에린부터 올리겠습니다. 자, 발가스만 딱 감싸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애들로 노가다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랜드 파이터를 마땅히 쳐줄 애가 이 밑에 별로 안 보이니까 에린을 올려가지고 일단 바리게이트부터 쌓아야 될 것 같아요. 보자, 이 5짜리가 저 구석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창병으로 올라와서
L2 잡고 아, 또 1 남기네. 그리고 10자리 올려서 요것도 치고 마무리. 야, 역시 보병으로 안 되는구나. 역시 그랜드 파이터. 저게 그냥 일반 보병이었으면은 아무리 창병이라도 충분히 잡았는데 역시나 보병인데다 그랜드 파이터라서 딜이 안 들어가네요.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바리게이트를 쌓아주고 뒤에서 바리스타들이 좀 쏴줘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바리스타는 또 이동력이 안 좋잖아 생각해보니까. 안 닿잖아. 아하하, 스페어 처리. 그러네요. 보자. 자, 바리스타의 이동력이랑 그 공격 범위를 잠깐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갈 수 있는데, 그렇다는 거는 이런 애 쓰면은 최대 여기까지. 그리고 얘네 이동거리가 그래, 창병으로 막혀있어가지고 어느정도 못 오는구나. 나쁘지 않네? 자, 그럼 리아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모자라면은 뭐 비병 부대를 쓰든가. 아, 비병 한참 모자르네. 아니면 뭐 마법 메테오 같은 걸 쓰든가. 메테오를 쓸까 그냥? 모르겠다. 자, 올라갑시다. 우선 2자리. 야, 단단하다. 엄청 단단하다. 오, 저거 한 마리 잡기도 힘들겠는데? 올라가서, 자, 발가스는 쳐도 될까요, 이거? 살짝 피를 빼놓고 싶은데, 모르겠다. 일단 안전빵 가겠습니다. 야, 안 들어간다. 아, 뭐야, 어떻게 하지? 마법으로 싸워야 되나? 이미 늦었는데. 자, 파볼. 아니면 어택이라도 미리 걸고 갈걸 그랬어. 자, 파볼을 쏜다 해도 좀 애매하고, 2자리는 밑에 2자리들이니까 좀 그냥 치기에 좀 그렇고. 자, 비병부대가 갈 수 있는 거리는 여기까지고. 요거랑 요거가 묶여있고, 여기서 7자리 잡는다고 치고, 해인부대가 밑에 있고, 개딴딴함. 그죠? 예, 인정합니다. 개딴딴함. 자, 일단은 위쪽에 애들이 무서우니까 해인 부대 오랜만에 한번 쓰긴 써야겠다. 자, 올라가서 역시 소드마스터. 소드마스터, 뭔가 딱 이름부터와, 직업의 이름부터와 간지가 나는 그런 직업이죠. 자, 이렇게 치고. 아, 저거를 파랭크스를 갖고 왔으면 그나마 좀 딜이 아예 안 들어가진 않았을 건데, 소드마스터인데 칼 안 써요. 네, 이름만 소드마스터예요. 칼 못 씁니다, 그럼. 아이, 진짜 못 잡네. 아무리 솔저끼리라고 하더라도. 원통하다. 원통하다. 자, 그리고 이 시나리오의 이름이 맹장 발가스죠. 맹장 발가스. 발가스가 이제 맹장염에 아닙니다. 자, 일단 요거 제거하고 강하다 이대로는 라고 하는데, 문제는 아까 말했다시피 위에 있는 애들이에요. 지금 바리스타의 범위 안 닿으니까 괜찮긴 한데, 일단 치던 거는 마저 제거까지만 합시다. 자, 이렇게까지 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 붙고, 아, 안 붙고 있네. 오케이, 얘네들 이제 붙여주고 슬슬. 그리고 프레이어 키스를 위쪽으로 이렇게 보내가지고 저쪽에서 치게 하고, 그 다음에 프레이어도 여기선 써야겠다. 자, 프레이어 앞으로 가고, 그 다음에 안한 애 없죠? 아, 안한 캐릭터가 밑에 하나 있긴 한데 안 쓸 거고요. 미호크. 자, 저쪽에 있는 이제 두 마리 남겨놓은 애들이 일을 잘해줄 겁니다. 이제 위에가 문제예요. 위에가. 와, 진짜. 아우, 내 용병 포인트 안돼. 야, 에린 용병 포인트 여기서 날라가겠다. 아, 파랭크스 데리고 올걸. 아니면 에린 올리지 말걸. 와, 한 턴에 몇 마리죠? 세 마리 죽었나? 자, 에린의 용병 포인트가 다 날라갔습니다. 거기다 소설업까지 갑자기 발광이네. 자, 에린 용병이 한 마리 남았어요 지금. 졸지에 졸지에 한 마리 남았는데,
자, 우선은 여기 있는 얘네들, 이 그랜드 파이터 이게 너무 무식하게 세기 때문에 쟤네를 어떻게 좀 해줄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선 일단 에린으로 친다고 하고, 이게 또 굴아서 회복 한번 해야겠고, 바리스타는 도움 안 되고, 그 다음에 프레이아도 쓴다고 해도 안 닿고, 메테오 한번 뿌리고, 그 다음에 쉐리 같은 애들이 쉐리랑 키스가 붙어가지고 마무리하고, 뭐 그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자 우선은 메테오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자 메테오를 한방 뿌려주고 에린의 구려 이렇게 한번 뿌려주고, 그 다음에 회복이나 뭐 버프 같은 것까지 써주고 전진을 시켜주고 싶은데, 헤인, 자 헤인의 여기서 힐이 나을라나? 아니지, 지금 달아있는 게 얼마 없구나. 일단은 한번 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급파를 좀 처리해야 되니까 헤인, 아 에린을 써가지고 에린은 끝에 있는 거 다 마무리 못하죠? 저거는 얘네 바리스타들 써야겠다. 그리고 밑에 뭐 없죠? 네, 아 돌아가기는 그 다 돌아가요. 근데 CD 설치 말고 그 뭐라 해야 되지? 약간 개조를 시켜놓은 그런 버전이 있는데 그걸 쓰면 돌아가요. 쓰면 그리고 나머지 쉐리랑 키스가 얘네들을 좀 상대를 해야 되는데 과연 잘 잡을 수 있을지, 이 또 그랜드 파이터라서 걱정이 되는데, 자 3 남았고 7 달았고, 자 3이 남았지만 아마 일반 비병들로는 데미지가 안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아 역시 안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쉐리 써서 8짜리 치고, 얘는 그래도 1 남기네. 이렇게 하면 3, 1이 남아있는데 파볼로 1짜리는 제거할 수 있을 테고, 여기다가 그 궁수도 있네. 여기다 파볼 한번 날리고, 이렇게 주면은 발가스에 피도 치게 되니까 일석이조네. 이렇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저 2짜리를 프레이어 뭐 쓸만한 거 없나? 포스 1, 어택 뭐 쉐리 용병한테 어택 건다 안 닿네. 얘도 안 닿네. 그럼 키스 건? 키스 건 낫네. 키스 용병한테 어택 걸면은 잡을 수 없겠지? 있나? 잠깐만요. 여기서 어택을, 자 키스의 용병을 한 마리 뒤, 제일 뒤에 있는 걸 빼가지고 여기다 어택을 걸어주고 한번 딜을 넣어보자. 될 것 같아. 왠지. 아 근데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문제는 그 전차면으로 돌아가가지고 그게 좀 그래요. 오케이 됐다. 자 이렇게 어택으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거라고는 법사 둘이랑 발가스가 있는데요. 발가스 HP 꾸준히 빼주면서 저 법사들에게 계속 일을 시켜가지고 회복이나 저는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뭐야 레스터는 못 넘어가는구나. 이 아래로 가야 되나 그럼? 이게 또 캡틴이라서 그런지 애가 넘어가질 못하네. 뭐 이렇게 삥 돌아가야 돼? 레스터 그냥, 잠깐만 레스터가 지금, 얘는 그냥 빼고 이 병사들만 보내야겠다 일일이. 아 귀찮다. 자 병사들만 일단 보내가지고 힐로 가다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라고 이런 애들 다 있어야 그나마 빠르잖아요. 이렇게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레스터가 안 좋나요? 아론이 안 좋나요? 제가 보기에는 아론이 좀 더 낫다고 보긴 하는데 근데 애정도에 따라 다르겠죠 아무래도 유저의 애정. 자 이거 조금 제가 걱정하는 게 바리스타로 이 피를 조금만 더 빼두고 싶은데 혹시 죽을 수도 있으니까 리아나의 범위 밖으로 나가가지고 여기서 한번 써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세이브 한번 해보고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자 올라가서 여기쯤에서 한번 쳐볼게요. 6. 1 들어가네. 한 나 이 정도를 노렸는데 1이 들어와 버리네. 그러면은 한 대만 더 때리자. 블리자드 위력이 좀 더 세요. 정확히는 토네이도는 블리자드, 어스케이크는 어스케이크, 다만 범위는 토네이도, 블리자드, 어스케이크.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이제 다 했죠? 할 거? 다 방어형일 테고
이제 녹아납시다. 발가스는 리아나 부대로 해주고. 네,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뺄 거를 미리 빼고 싶어 아주 뺀 거에 때린 거예요. 조금 더 쉬려고? 자, 그 다음에 이제부터 모이는 게 또 중요한데, 이게 위치가 좀 구려가지고 땅이 좀 별로라 어디에 모이게 해줄지 그것도 좀 고민인데. 자, 헤인 여기 있고, 리아나, 아 맞아, 리아나로 발가스 부대를, 아니 발가스 부대가 아니죠, 발가스를 때려야 될 것 같고, 레온 내려가고, 아 레온이래, 에린. 그리고 이 소사라들도 가만 냅둬버리면은 또 자, 여기서 지휘권 안에 있는 상태에서 바리스타의 데미지가 몇 드는지 좀 볼게요. 한 여기서 한 5 정도만 떠주면은 진짜 편할 것 같은데 2 뜨네? 범위 내에 있어도? 그럼 얘네 좀 많이 써야겠네? 6, 와 그게 그거구나. 오호, 그렇구만. 자, 여기서 이제 리아나한테 붙이지 말아야겠죠? 요 상태로 있고요. 요 상태 진영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명령, 이제부터 수동, 그 다음에 파이크 내려가고. 자, 이제 노가다 준비합시다. 얘들아, 내려가자. 노가다 준비를 하자. 자, 명령, 수동. 여기서 조금만 하고 넘어갈게요. 너무 많이 하면은 또 지리니까 살짝만 할게요, 살짝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무데나 위치하고. 근데 이게 땅이 성벽이 있어가지고 배치가 좀 많이 별로다 진짜. 배치하는 게, 자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프레이야도 잠깐만 가고. 아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프레이어가 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힐 경험치는 혹시 헤인한테 가나요? 아니면은 그냥 없는 건가요? 프레이어가 몹을 잡으면 그 경험치는 헤인한테 가겠지만 킬 경험치까지 또 헤인이 먹나요? 아, 헤인에게 가요. 알겠습니다. 고마워요. 그렇구만. 킬 경험치도 한다. 그러면 막 사방에서 돌아다니면서 힐해주고 막 그러면은 금방 오르겠다. 자, 여기니까 요 상태에서 턴 종료. 이제 다 붙죠? 자, 이제 이쪽에 있는 요 둘도 좀 뭘로 감싸주고 싶은데, 그렇다고 또 약한 애로 감싸면 죽잖아요. 비병 정도면 딱 될라나? 궁병이 붙어버리면 또 죽으니까. 어디보자, 키스의 비병 무대를 붙일까? 여기다 놓고, 이제 키스도 명령 수동 요렇게 하고, 키스가 또 지휘 범위가 넓기도 하니까 요렇게 붙이고, 올려서 여기 붙이고, 그 다음에 요렇게 붙이고, 그리고 에린 여기 붙고. 자, 요렇게 가겠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수동. 아이고, 이 세팅하는 게 너무 오래 걸려. 아, 네. 캐릭터가 아니고 딱 그 지휘권에도 영향을 받는 그냥 용병으로 치잖아요. 근데 힐 경험치는 약간 그것까지 줘버리면은 너무 사기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그런 거 없었다라고 합니다. 아, 얘는 귀찮다. 얘는 일단 주변에 아무도 못 붙으니까 그냥 얘는 방어로 하고 붙이고. 그리고 레스턴 그냥 이제 놉시다. 저거 계속 이동하게끔 하느니 그냥 놀게 하고. 어우, 이 다 안 들어와 버리면은 못 빼겠네. 야, 아 안 들어가는데? 잘하면 메테오 한 번 더 써야겠는데? 8. 8. 자, 마법 한 번 더 써야겠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리아나 키울 생각 없으니까 마법을 한 번 블리자드 정도를, 아니다,
자, 그냥 메테오면 딱 될 것 같아요. 네, 단단하네요. 메테오 한번 써주고, 그 다음 나머지 애들 이제 마법 맞고 쓸 거 써주고. 자, 밑에 있는 애들 안 맞게. 1밖에 못 뺐네? 그러면은 혹시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서 한 대 더 때리자. 자, 7이긴 하지만 다음에 또 못 빼버리면은 또 곤란해지니까 한 대 때리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턴 종료하겠습니다. 파볼 좀 잘 써라. 적군의 턴. 자, 얘 가만히 있고 파볼 쓰죠 이제. 아, 이 친구가 이제 12를 해줍니다. 우리 레벨 올리라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주는데, 요거 받아가면서 우린 이제 힐을 하면 되죠. 근데 잠깐 피 좀 적었던 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잠깐만, 두 마리 죽은 것 같아. 진작에 힐 한번 했어야 되는데. 4짜리가 있었구나. 나는 저도 최소 5 이상짜리들인 줄 알았는데. 자, 전투씬 끄고, 그 다음에 PCM은 그냥 내비둘까? 이것도 끄자. 자, 고속전투 키고.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노가다 타임이에요. 네, 그러게요. 초반에 일식 뜨던 그 파이어볼이 아니죠. 자, 우선은 여기서 저는 헤인을 확실하게 올리고, 그 다음에 헤인이랑 에륜 요렇게를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범위가 또 이렇게 안 되네. 힐 1을 그냥 두 명한테 쓰게 할까? 3짜리 안 들어오네 이건 또. 애매해라. 자, 힐 2를 한번 쓰고 다른 애들은 나머지가 해야겠다. 옮길까 그냥? 옮기면 또 귀찮아지는데. 요거 한번 쓰고, 그 다음에 헤인의 레벨이 올라왔다. 이 친구 좀 옮길게요. 자, 그리고 뭔가 이 위치 수정해주는 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하고 싶지 않은데. 자, 3짜리 하나만 안 들어왔구나. 하나 안 들어간 거구나. 자, 그리고 위쪽 저 친구의 피를 계속해서 빼줘야 되는데. 뭐야? 뭐 눌렀지 나 방금? 뭐지? 나 취소 눌렀나? 뭐야? 왜 이래? 전투 표시 껐지 내가. 깜짝이야. 왜 이러나 했네. 깜짝 놀랐네. 자, 안 들어가네요. 데미지가 안 들어와. 좀 맞아라 좀. 와, 9 그대로 남았어. 뭘로 때리지 이거? 애매하네 진짜. 자, 저기 9가 그대로 남아버렸는데 뭘로 때리남? 궁병. 쉐리 플레이어. 뭘로 때려야 딱 안 죽으면서 조금만 깎을 수 있을까? 키스로 때려볼까? 진짜 애매하네. 자, 수동. 자, 키스 한번 가볼게요. 너무 쎌 것 같은데. 자, 1 뺐네요. 1 거기다 키스 거의 작살났네. 죽어나가네. 쉐리 어택 쓰면 그냥 바로 죽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택을 쓰면 바로 가지 않을까, 돌아가시지 않을까. 일단 한 턴은 벌었으니까 이 상태로 갑시다. 네, 그르르님 어서오시고, 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방금 뭐였죠? 그냥 뭐야, 궁수였나? 방금 뭐였어요? 그냥 공격마저 비병이 죽었어요? 잠깐만, 그럼 저 뭘로 버티지? 죽는단 말이야? 뭐 솔저로 놔야 되나? 이거 놀 게 없는데 마땅히? 지휘관을 놔야 되나 그냥? 문제네. 그렇다고 또 이걸 여기도 문제고, 씨 다 문제네. 여기 노가다 좀 애매하다. 자, 힐 1이고, 그 다음에 헤인 다시 마법 힐 2를 써야 되는데. 자, 여기서는 자, 귀찮더라도 보니까 애들 막 죽고 그러는 거 보니까 위치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굿자리 안에다 넣어놓고, 요거 안에다 넣어놓고, 그 다음에 요것도 안에다 넣어놓고. 키스의 지휘권 바뀌었는데. 키스가 올라가서. 그러네요. 예리한 지적 감사합니다. 자, 여기였죠? 요렇게 하면 안 죽는데. 그러네. 자, 그리고 키스 거 저쪽 9짜리 요거를 여기다 다시 붙여놓고요. 그 다음에 요거 혹시 모르니까 여기 안에다 넣어놓고. 자, 문제는
이 친구인데 진짜 어택을 넣어도 안 죽을까요? 자, 세이브한 다음에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어택 넣고 이 부분이 제일 지루한 부분이죠. 노가다 부분. 아, 얘 어택 2다. 어택 1짜리 없나? 헤이는 노가다 해야 되는데 어택 1짜리를 쓰고 2는 불안하니까 1짜리 쓰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피가 깎여있으니까 힐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쓸게요. 마법 힐 2. 자, 아까 말했다시피 저는 헤인을 먼저 올릴 거예요. 프레이건은 2라서